바로 그때 거실 한쪽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달맛이 한 군단. 하나 둘 셋. 우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여기도 저기도 온통 점박이들로 가득한 집안. 너나 할 것 없이 뒤섞여서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게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는다. 도대체 몇 마리예요 이게 다? 아, 이거 다섯 마리요. 다섯 마리요? 예. 우리 아빠 션이고요. 예. 아하, 서열 1위라는 아빠 션이를 중심으로. 얘는 엄마 다리예요. 눈 한쪽 검은 무늬가 매력인 엄마 다리. 그리고 올봄 션이와 다리의 품에서 태어난 말썽꾸러기 남매 타미와 밤비. 또 귀염둥이 막내 말리까지. 저마다 다른 개성으로 똘똘 뭉친 이 녀석들이 모두 한 가족이라고. 이 아이들 막 왔다 갔다 하면 막 비슷한 놈들이라서 저도 막 가끔 헷갈려요. 그리고 이름 부를 때도 자기 이름 안 부르고 딴 놈 이름 부를 때도 있고. 아이고, 산만의 끝을 보여주는 달마시안들. 하다하다 이젠 싱크대까지 접수했다. 누가 핏줄 아니랄까 봐 꼭 이렇게 단체로 움직인다는 녀석들. 이리 와. 저 올라가. 빨리 이리 와. 앉아. 행동이 과하다 싶더니 결국 단체로 집합을 당했다. 자, 줄 맞춰 소파에 일렬로 늘어선 달마시안들. 요런 집합도 한두 번 해본 건 아닌 듯. 별로 안 앉을 거야. 너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알았어요. 말 잘 들어 이제? 네, 네. 안 들려가지고 또 뭘 어쩌라고 밥숟가락으로 때리고 그래. 꼭 이렇게 튀는 녀석도 있기 마련인데 어찌됐든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저씨만 바라보고 있는 달마시안들. 이야, 그래도 금세 얌전해졌다. 아, 근데 얘네 천막 주차할 때 말은 또 잘 듣네요. 아니 뭐 밥 먹거나 뭐 이거 할 때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이리 와, 밥 먹자. 하하, 녀석들이 아저씨 말을 순순히 들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밥대를 기막히게 알고 그때만큼은 무척 얌전해진다는 건데. 자, 각자 그릇 하나씩을 차지하고는 정해진 몫을 맛있게도 먹는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 또다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달마시안들. 그런데 단 한 마리, 션이만큼은 예외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아저씨 무릎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는 모습. 내 엉덩이에 풀 좀 발라줘, 안 떨어지게. 어디 이뿐이랴. 다른 가족들이 아저씨 곁에 오기만 해도 이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션이. 아저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거. 조금 그 유별나죠, 다른 애에 비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나만 쫓아다니고 나한테만 오고 그래요.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빠 거기 있으라 했잖아. 좀. 이름하여 파파보이라는 션이. 아저씨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으니 아저씨가 가는 길이면 졸졸졸졸졸 뒤를 쫓으며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야, 이거 완전 껌딱지다, 껌딱지.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네. 예, 내가 이래요. 그냥 마냥 이유 없이 아저씨가 좋은 션이. 아저씨 역시 이런 션이가 사랑스럽기만 하다는데. 자, 잠시 후. 아빠 갈 거야, 갔다 올 거야. 외출을 하려는 아저씨 션이를 떼놓는데도 한참이 걸린다. 겨우겨우 녀석을 떼놓긴 했는데. 날 버렸어. 나오면 삐뚤어질 거야. 심상찮은 눈빛으로 돌아선 션이. 어이구. 자신을 버리고 간 게 속상한 건지 괜한 데서 화풀이를 시작한다. 곧이어 제 식구들까지 총동원. 아저씨가 아끼는 CD를 공략하기 시작하는데 불안불안하다 했더니 아이고! 중심을 잃고 쏟아지고 마는 CD들. 우와, 거실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거실을 가볍게 휘젓고는 자, 어딘가로 바쁘게 이동하는 달마시안들. 거실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안방까지 침투? 야, 이거 점점 일이 커진다. 아이고, 사고 치는데 제대로 발등 올린 달마시안들. 그냥 아하,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 이거 무슨 책이 이렇게 맛있네. 요리책인가 봐 이거. 나머지도 합세를 하니 나만 아는 책이 없겠다 싶은 바로 그때! 이 순간 동작을 멈추는 달마시안들. 그분이 돌아오는 것이다.